자, 이번엔 2버전도 나왔고, 이제 10난이도도 나오면서 화염채권도 나왔죠. 화염채권도 나왔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한 평은 뭐 말하나 말하긴 하지만, 뭐 그것보다도 저처럼 이제 재밌게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빌드 또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염채권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채권이 거의 90%는 쓰레기인데, 이번에 좀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이 쿡아웃. 사실 요것도 좀 별로다라는 평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버그전 기준으로 솔직히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염 이 방어구도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하고, 약간 이제 메인 특수 토처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주무기로 쓸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옵션을 가져가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권총, 거의 화염 권총도 사실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난이도에서 이 쿡아웃을 기본 메인으로 가져가는 빌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쿡아웃 특징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탄총인데 아무래도 얘가 이제 좀 애매해 보여요. 데미지도 좀 애매해 보이고, 그다음 탄약 재장전에다가 뭐 경량과 관통해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장점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보다 경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스토커라든가 뭐 일반 좀 빡빡한 적들도 일단 불이 붙고요, 경직을 받기 때문에 생존성이 좀 많이 올라간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보조무기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은 이 세네터 권총, 이것도 보시면 일반장과 관통하는 권총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 보시면 다 경장과 관통이거든요. 얘는 뭐 폭발이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경장갑인데, 일반장과 관통을 하는 녀석이 이 세네터랑, 그리고 여기는 크리스퍼, 얘도 이제 일반장과 관통을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써봤는데, 보조무기 크리스퍼랑 쿡아웃 들고 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경장갑을 잘못 뚫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 크리스퍼까지 같이 끼게 되면은 일반장갑까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머리 단단한 친구, 머리 같은 것도 빠르게 터트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후퇴할 때 도망가면서도 요 크리스퍼를 쓸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염 소염 특성에 맞춰서 이 소위 충격 요걸 쓰면요, 거의 이제 불바다를 만들 수 있죠. 불바다를 만들 수 있고, 저지력이 막 높다기보다는 이제 지속 딜링이 굉장히 뛰어나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성, 이 화염적인 특성을 좀 살려서 버그전에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합을 좀 설명해 볼까 해요. 화염 특성에 맞게 저는 이제 네이팜, 이걸 같이 갑니다. 네이팜을 들고 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화염 장판을 깔아서 10난이도는 진짜 어마무지한 적들이 계속 쏟아나오거든요. 그 어마무지한 적들을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광역으로 제압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같이 가져가냐면 궤도가스 타격을 같이 가져갑니다. 이두 개를 같이 들고 가면요, 화염 소위 도트들과 그리고 가스 도트들 두개 같이 들어가면서 진짜 거의 광역, 그러니까 증원이 터졌을 때그 근방의 거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다 살살 녹일 수 있다. 이게 진짜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도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가스 타격 같은 경우도 75초밖에 되지 않죠. 그다음에 네이팜 같은 경우도 이제 공중에서 이글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또 보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중장갑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중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개인 취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궤도 정밀 타격을 들고 갑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적들이 다양하게 증원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빠르게 리필될 수 있는 궤도 정밀 타격,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아난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글 500kg를 같이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글 500kg랑 같이 네이팜을 같이 쓰게 되면은 재장전 전체 재장전되는데 이제 소모가 되는 게좀 빡세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더 독립적인 궤도 정밀 타격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 들고 가고 싶은 무기 아무나 들고 가시면 돼요. 좀 광역으로 좀더 확실한 제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중기강 거치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난좀더 안정적인 지속 타격력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토캐논 센터를 들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게 플레이하고 싶다 하시면 엑소스투도 상당히 좋거든요. 엑소스투가 순간적인 화력과 안정성은 또 이것만 한게 없기 때문에 엑소스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 나는 3번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회용 전차라든가 뭐 기관총, 뭐 중기관총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중기관총 이런 것도 이제 좀 단단한 친구들 확실하게 제압하는 또 이것만 한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고 싶은 무기 아무거나 들고 가시면 돼요. 다만 화염방사기 같은 건안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소위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굳이 화염방사기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소위 관련된 것들로 이제 주변 도트들로 이제 대부분 모든 것들을 무력화를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해 줄수 있는 무반동포 일회용 전차 많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자, 바로 슈퍼 깃발 세우는데 가서 네잎 하나 넣어주고 가스 넣어주고 궤도정밀 타격 넣어주고 마지막 하나는 중기화 거치포 하나 넣어주면 깔끔하겠죠? 이 친구가 근접했으면 딜이 굉장히 좋아요. 워리어 같은 친구들도 어때요? 머리를 확실하게 근접해서 터뜨릴 수 있다. 에이. 이렇게 오르면서 애들이 다 알아서 죽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워리어 친구들도 일단 좋고. 이러면 증원이 그냥 싹 다 갈렸죠. 지금 신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중기한 거치포와 함께라면 거의 완벽하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벌써 쿨타임이 다 돌았죠? 가스 돌았죠? 또 다가올 때는 화염 던져주고 다시 또 중기관 타서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멋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 그러면 이 빌드로 거의 10난이도에서는 압도적인 화력을 광역을 걸쳐서 지속적인 제압력을 꽤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빌드 활용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재밌는 또 빌드 있거나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면서 또 재밌는 헬라이벌 2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